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가게 됩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액이 분비되고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아직 소화가 다 되지 않았는데 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위는 팽창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위는 1.5리터의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이 정도까지 먹게 되면 배부르다는 것을 넘어 배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의 최대치는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음식을 더 먹게 되면 위는 더 늘어납니다. 역시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대 2에서 4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죠. 계속 바람을 넣으면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위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가 팽창하면서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 최대치까지 늘어난 상태에서도 계속 음식을 먹으면 결국 펑 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와, 배 터지겠다가 실현되는 것이죠. 실제로 음식을 많이 먹은 뒤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이 있었던 사례가 2012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위를 절개해보니 약 2.5리터의 음식이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이 음식물을 의료진이 직접 꺼냈다고 합니다. 물론 위가 터진다고 해서 곧바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액과 음식물이 새어나오면서 복막염에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복통과 함께 쇼크가 발생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일본에서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위가 터져 사망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포만감을 느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위가 비어있으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식욕을 촉진시켜 무언가를 먹도록 합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는 동물들이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궁금증을 느껴 촉파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동물의 뇌 속에는 영양분을 감지하는 DH44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촉파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DH44의 활성화가 억제되면 촉파리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데 활성화를 억제하는 신호는 위와 복부신경중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 위가 팽창하면 위에서 피해줘라는 신호가 발생해 DH44의 활성화를 억제했고 혈당이 높아지면 복부신경중추에서 후긴이라는 신호가 발생해 DH44의 활성화를 억제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모기에 피해줘 신호를 교란시켰더니 모기는 끊임없이 피를 빨다 배가 터져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깜빡입니다. 1분에 약 15번 정도 깜빡이고 1시간에 약 900번 정도 깜빡이고 하루에 약 14,4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눈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의 영향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눈에 눈물이 분비되는데 눈물은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들어온 이물질을 씻어내며 눈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자에 있는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하는데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면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눈을 깜빡이면 그 순간 뇌가 잠깐 휴식한다는 말도 있어 눈을 깜빡이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에 눈물이 말라 통증이 느껴집니다. 눈싸움을 하면 1분 정도는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면 뇌는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기도 하죠. 2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눈으로 피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눈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눈에 안착하게 되고 이 때문에 더 큰 통증이 느껴집니다. 5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더 충혈되고 통증이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죠. 20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에 피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눈이 붓기 시작하고 각막이 손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깜빡이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만 계속 깜빡이지 않으면 점점 심각해져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92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1년 인도의 아난드 하리다스라는 사람은 91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인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는 3년이나 연습한 끝에 91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흰자에 있는 막을 결막이라고 하는데 2시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결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5시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붓기가 더 심해져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시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눈에 붙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시야를 방해합니다. 앞을 보려면 빛이 필요한데 이물질에 가려 빛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동공이 확장됩니다. 하루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시작되고 이틀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시력에 문제가 생겨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4일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곳을 통해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균을 차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완전히 봉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깜빡이고 싶어도 더 이상 깜빡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눈을 깜빡이세요. 깜빡, 깜빡, 깜빡. 식물을 주로 먹고 사는 동물을 초식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은 육식동물이라고 하죠. 식물 중에서도 육식을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벌레를 먹기 때문에 식충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식충식물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파리지옥일 것입니다. 파리지옥의 잎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겼는데 이곳으로 벌레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잎을 포충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리지옥의 잎에는 파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모라고 불리는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파리가 잎에 들어와 감각모를 한번 건드리면 파리지옥은 잎에 무언가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고 30초 안에 한번 더 건드리면 그것이 파리라는 걸 확신하고 잎을 닫아버리는데 이때 잎을 닫는 시간은 0.001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파리가 한번 건드렸을 땐 잎을 닫지 않는 이유는 파리지옥은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잎에 있는 것이 진짜 파리인지 아니면 물이나 나뭇잎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파리지옥의 잎이 닫히면 잎 끝에 있는 가시가 맞물리면서 잡은 파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되고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해 천천히 분해돼 파리지옥의 영양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리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용액에 의해 서서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름처럼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지옥은 파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나 거미, 벌, 지렁이 같은 벌레도 먹고 심지어 개구리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리지옥에 사람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충식물 전문가인 베리 라이스는 무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백선증에 걸려 떨어진 자신의 발피부 일부를 파리지옥에게 먹여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파리지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피부는 분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식사를 마친 파리지옥은 입을 벌렸고 그 안에는 파리지옥에 의해 녹아 끈적하게 변해버린 피부 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파리지옥은 비록 병에 걸린 피부였지만 인간의 피부 역시 분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지옥에 사람이 잡히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잡히면 말이죠. 파리지옥 잎의 크기는 보통 2.5에서 5cm 정도 되고 가장 큰 파리지옥이라고 해봐야 6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인 손가락 하나를 겨우 물 수 있는 크기이죠. 게다가 잎을 닫고 있는 힘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벌레들은 파리지옥에게 잡혀도 발버둥 치다 잎을 열고 도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리지옥은 인간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유튜버는 파리지옥 잎을 손가락에 고정한 채로 하루 동안 있어봤는데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실험처럼 파리지옥은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크기의 파리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파리지옥에 잡아먹힐 수도 있겠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파리지옥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크기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파리지옥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2016년 천문학자인 마크 톰슨은 망원경을 태양 쪽으로 해놓은 뒤 눈으로 태양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돼지를 이용했는데 돼지의 눈은 사람의 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사용한 돼지는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라 죽은 돼지의 눈을 구해서 진행했습니다.
눈으로 태양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돼지의 눈을 확인해 본 결과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돼지의 눈이 이렇게 되기까지 고작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태양을 쳐다볼 경우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제일 먼저 뇌가 반응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는 상태라면 명령은 거부될 것이고 이로 인해 두통이 오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태양을 계속 쳐다볼 경우 제일 먼저 손상되는 곳은 각막입니다. 각막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자외선이 들어올 경우 각막세포가 파괴돼 눈이 충혈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잔상이 생길 수 있으며 눈에 무언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다면 눈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를 이용해 태양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과한 빛은 수정체에서 굴절돼 망막으로 모이게 됩니다.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수정체가 돋보기 역할을 해 망막으로 태양빛이 모이게 되고 망막에 있는 조직, 특히 색깔을 보는 원추세포가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까만 반점이 보이거나 시력이 나빠지고 물체의 색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태양을 10초만 쳐다봐도 발생하게 되며 망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프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데도 눈이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30초 정도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물체가 왜곡되어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날 수 있고 물체가 평소보다 작게 보이는 소시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빛에 의해 망막에 손상을 입는 것을 일광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일광망막병증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면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은 아니고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의 흰자에서 검은자 쪽으로 혈관 조직이 증식해 시야를 방해하는 병을 익상편이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탁해져 빛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되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황반에 문제가 생겨 시야가 왜곡되고 어둡게 보이는 병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익상편, 백내장, 황반변성은 눈에 자외선이 많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병으로 태양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발생하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를 넘어 1분, 2분 동안 계속 태양을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미 시력을 잃었을 것이고 흰자, 검은자, 각막, 망막, 수정체 할 것 없이 눈에 있는 모든 게 타버렸을 테니까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약 18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신기한 현상이라 맨눈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려졌어도 여전히 태양은 태양, 맨눈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태양을 보기 위한 안경은 아니기 때문에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역시 태양을 직접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은 피가 전달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피가 돌게 되죠. 피는 심장에서 나와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을 심박수라고 합니다. 평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심박수가 60에서 100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130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심박수가 1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심박수는 200 전후이기 때문에 200 이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계속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심장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상 자연적으로 심장이 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RNA,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라톤을 끝낸 선수의 피를 분석해본 결과 심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휴식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심장이 계속 한계치에 머무를 경우 심장에 영향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다 보면 심장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춰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만 명 중 한 명이 마라톤 중 심장마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이상하게 호흡이 힘들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뛴다면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계속할 경우 심장에 상처가 생기거나 심장벽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벽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심장의 근육이 커진다는 뜻으로 근육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심장 근육이 너무 커지면 근육 때문에 피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럼 심장은 더 강하게 뛰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근육이 더 커져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가끔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노키오라는 동화 속 주인공인 피노키오와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는 고래에게 삼켜졌다 살아나온 경험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고래가 아니라 상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요나 역시 고래에게 삼켜져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고 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고래에게 삼켜졌다 살아나온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위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켜져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고래에게 삼켜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라고 알려진 대왕고래, 33m까지 자란 고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90톤에 달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죠. 그런 만큼 입의 크기도 엄청나 사람을 먹는 것은 일도 아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크기에 비해 대왕고래의 주식은 1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릴새우입니다. 크릴새우를 하나하나 먹어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 물과 함께 크릴새우 무리를 빨아들이는데 만약 대왕고래가 식사를 할 때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대왕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고래는 수염을 가진 수염고래와 이빨을 가진 이빨고래로 나누어집니다. 대왕고래는 수염을 가지고 있어 흰 긴 수염고래라고도 불리는데 이빨이 없기 때문에 입안의 음식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에게 먹히면 산채로 삼켜질 것 같지만 대왕고래의 식도는 2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삼키고 싶어도 삼키지 못합니다. 이빨이 없어 잘게 부수지도 못하니 사람이 입에 들어온다고 해도 먹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왕고래는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사진작가는 수염고래 중 하나인 브라이드 고래에게 먹힐 뻔했지만 입속에 아주 잠깐 있다가 고래가 뱉어낸 덕분에 살아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이빨고래 중 가장 거대한 고래인 향유고래는 길이가 20m에 몸무게는 50톤으로 대왕고래와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대왕고래는 사람을 먹을 수 없지만 향유고래에게 먹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들의 주식은 10m 이상의 길이를 가진 대왕 오징어로 향유고래의 뱃속을 갈라보면 소화가 덜 된 대왕 오징어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대왕고래와 달리 식도가 충분히 넓어 사람을 삼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고래가 식사를 할 때 근처에 있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도 먹어버릴 것입니다. 향유고래는 20개 정도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가 20cm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래에게 삼켜지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이빨에 갈려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 향유고래에게 통째로 삼켜졌다고 해봅시다. 점액으로 가득한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피노키오와 제페토, 요나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이런 흔적을 찾기 전에 우리는 숨쉬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향유고래의 윗속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장비가 없다면 삼켜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산소통을 메고 삼켜졌다고 해봅시다. 향유고래는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 번째 위로 가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위액에 의해 분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잠수복을 입고 있었다면 위액을 견딜 수 있겠지만 결국 산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인간은 고래가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잠수복의 고무 맛, 산소통의 알루미늄 맛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맛없는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화되기 전 고래가 토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해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있겠지만 향유고래는 2000m까지 잠수를 합니다.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300m까지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토해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어쩌면 토해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짜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고래에게 삼켜졌다는 것은 이빨고래에게 삼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빨고래에게 삼켜졌다는 것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피노키오와 제페토, 요나가 이빨고래에게 먹혔다면 이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돼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피로가 풀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분을 오래 느끼기 위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몇 분간은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겠죠. 과거에는 표피에 있는 각질층은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지만 과립층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해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경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가 신호를 보내 혈관을 수축시켜 의도적으로 주름을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신경이 마비된 사람은 물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름은 물에 젖었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부가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개기름이라고도 불리는 피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녀석이죠. 물속에 오래 있을 경우 피지가 쉽게 내려가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물에 들어간 뒤 12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72에서 144시간이 지나면 피부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물이 피부로 흡수되고 이로 인해 피부 안에 수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욕조 안에 있는 것이라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엉덩이나 등, 발 뒤꿈치에 받는 압박이 늘어날 것입니다. 신체 일부분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피가 잘 돌지 못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피부가 손상됩니다. 이것을 욕창이라고 하죠. 압력이 사라지면 욕창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압력이 계속되면 피부가 괴사해 떨어져 나가 근육이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욕창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에서 만들어진 수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피부도 같이 벗겨지게 되죠. 그런데 움직임 때문에 마찰이 발생하면 피부가 더 심하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벗겨진 곳으로 세균이 들어와 피부가 추가적으로 손상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1일 동안 물속에 있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은 물속에서 7일 동안 지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있는 동안 살과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다이버 팀 야로우는 잠수복을 입고 있긴 했지만 물속에서 10일 동안 지내며 212시간의 이전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끝난 뒤 물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손상된 채로 물속에 계속 있을 경우 결국 사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없이 살지 못하지만 너무 많은 물과 함께할 경우 역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피부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갈증이 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탈수 때문에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을 마셔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야죠. 물론 물속에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고 난 뒤입니다. 물을 마시면 오줌이 마렵고 음식을 먹으면 똥이 마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와 흐르면 그것을 용암이라고 하는데 용암이 쌓이고 쌓여 굳어지면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안쪽에는 마그마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사람이 용암에 빠지면 떠오를까이지만 용암과 마그마는 다른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마그마에 빠지면 떠오를까가 됩니다. 마그마는 암석이 녹아 만들어진 것으로 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유체에 잠겼을 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유체보다 밀도가 낮을 경우 부력에 의해 뜨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유체보다 밀도가 높을 경우 중력에 의해 가라앉게 됩니다. 사람은 물에 뜹니다. 물의 밀도는 약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의 밀도는 약 985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은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마그마에 빠진 등장인물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그마의 밀도는 약 3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은 마그마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 마그마에 빠진다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뜨게 될 것입니다. 유체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점성이 높은 것을 끈적하다고 표현합니다. 꿀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물에 떨어뜨렸을 때보다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점성이 높을수록 천천히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마그마는 점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의 점성을 1이라고 한다면 마그마의 점성은 1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는 밀도도 높고 점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그마에 빠져도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마그마에 빠진다는 것은 화산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그마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속도가 붙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마그마는 점성이 높습니다. 맞닿는 순간 뼈도 부러질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라앉느냐 뜨느냐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화산은 근처만 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호장비 없이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화산이 활동하면 독성 가스가 발생하는데 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황처럼 호흡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화산 꼭대기에 가기도 전에 질식해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그마의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그마에 빠져도 뜨기 때문에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시원한 것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계절. 물도 자주 마시게 되고 얼음이 동동 띄워진 음료수도 마시고 냉동실에 있어 꽝꽝 언 아이스크림도 먹고 시원한 얼음을 갈아서 만든 빙수도 먹습니다. 그래도 뭔가 더운 것 같아 더 시원한 것, 차가운 것을 찾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차가운 것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영하 78도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차가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더위를 날리기 위해 드라이 아이스를 먹는다면 어떨까요? 드라이 아이스는 굉장히 차가워서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만지면 동상이 아니라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문구라는 걸 지난 은잡지 영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만약 가벼운 동상에 걸리게 되면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심각한 동상에 걸리면 통증도 느껴지지 않고 뼈까지 얼어버려 그 부위가 완전히 썩어버리게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맨손으로 만지면 몇 초 만에 피부가 얼어붙어 심각한 동상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드라이 아이스를 입에 넣는다면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 안도 동상에 걸릴 것이고 모든 감각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고 삼킨다면 식도도 동상에 걸리고 이후에 위로 넘어가면 위도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갑자기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물이 얼면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해 만듭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녹으면서 하얀 연기가 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드라이 아이스가 너무 차가워 주위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붙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먹으면 동상도 문제가 되지만 녹아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문제가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위에서 녹으면 위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고 위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아주 소량만 먹었다면 통증과 함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나오거나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 트림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트림을 하게 되면 아마 연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많은 양을 먹었다면 위는 늘어나는 이산화탄소를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 덥다고 드라이 아이스를 먹는 것은 그냥 죽겠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의 양은 본인 몸무게의 6에서 8% 정도 되는데 70kg 성인 남성의 경우 5리터 정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30% 정도 빠져나가면 그것을 과다출혈로 정의하는데
70kg 성인 남성의 경우 1.5리터가 빠져나가면 과다출혈이 됩니다. 과다출혈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출혈이 발생하면 산소를 운반할 적혈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지러움과 함께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절하거나 쇼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결국 사망하는데 5리터를 기준으로 2리터의 피가 빠져나가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2리터의 피를 빼앗아 간다면 모기에게 물려 과다출혈로 죽게 될 것입니다. 모기마다 다르지만 한 마리의 모기는 최대 5마이크로리터의 피를 빨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를 빤 모기를 조사하면 48시간까지는 누구의 피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피가 소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시간 정도 된다는 것이죠. 즉, 모기는 이틀마다 5마이크로리터의 피를 빨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2리터의 피를 빼앗겨야 합니다. 2리터는 200만 마이크로리터, 그러니 한 마리의 모기가 사람을 죽이려면 40만 번을 빨아야 한다는 계산, 즉 80만일 동안 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피를 빠는 암컷 모기의 수명은 40에서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마리의 모기가 피를 빨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40만 마리의 모기가 한 번에 피를 빨면 어떨까요? 모기가 피를 빠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정도 되기 때문에 40만 마리의 모기에게 30초만 시간을 준다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하루에 50ml의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50ml는 5만 마이크로리터, 이것을 도대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 약 2000 마이크로리터가 만들어지고 1분에 약 35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30초에는 17 마이크로리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기가 피를 빠는 시간은 30초 정도, 40만 마리의 모기가 피를 빨아도 그동안 17 마이크로리터의 피가 만들어지니 40만 마리 하고도 4마리의 모기가 더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람은 모기에게 피를 빨려 과다출혈로 죽게 될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설치해 서울시에 모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8만 마리 정도, 2021년에는 9만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모기를 모아도 40만 마리가 되지 않네요. 이런. 그러니 사람이 모기에 물려 과다출혈로 죽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40만 마리 하고도 4마리의 모기를 모으는데 성공했다면 어떨까요? 신체 표면의 면적을 체표면적이라고 하는데 동양인 남자의 평균 체표면적은 16,200제곱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만 마리의 모기가 한 번에 피를 빨기 위해선 1제곱센티미터에 24마리의 모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기의 크기는 15mm 정도 되기 때문에 40만 마리의 모기가 한 번에 피를 빠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모기가 피를 빨아 과다출혈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세요. 에탄올로 만든 음료를 술이라고 합니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흔히 술하면 알코올을, 알코올하면 술을 떠올리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피로 들어가 온몸을 타고 흐릅니다. 피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피 100ml당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코올이 0.1g 있으면 0.1%, 알코올이 0.2g 있으면 0.2%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봅시다. 술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로 만든 음료입니다. 술을 마시면 피에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술을 마신 사람의 피는 술이다. 엥? 술을 마시면 취하는 이유는 알코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사람의 피에는 역시 알코올이 있으니 이것을 마시면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게 될까요? 술은 도수로 표현합니다. 종류에 따라, 만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는 15도에서 20도 정도, 맥주는 4도 정도, 막걸리는 6도 정도 됩니다. 도수는 술에 알코올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병에 360ml인 소주가 20도라고 하면 알코올은 72g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인 사람의 피를 100ml 마시면 알코올을 0.07g 먹는 셈인데 이것은 소주 0.36ml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주 한 잔이 50ml 정도 된다고 하니 취하기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람의 피를 많이 마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가 되면 술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피를 100ml 마시면 알코올을 0.5g 먹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것을 취한 것으로 정의하면 약 14리터의 피를 마시면 취한 사람의 피를 마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리터의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것보다 철분 과다로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취하는 게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14리터를 마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피는 5리터 정도이기 때문에 14리터를 마시려면 3명이 죽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3명이 죽었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있으면 아마 다 마시지 못하고 끌려가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마셔도 문제가 없는 모기의 경우엔 어떨까요? 곤충 역시 술에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 모기는 작으니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할 것 같지만 모기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의 피를 빠는 것만으로는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헌혈과 수혈이죠. 헌혈은 내가 건강한 상태일 때 피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피를 기부하는 것을 말하고 수혈은 내가 위급한 상태일 때 다른 사람이 기부한 피를 내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혈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혈액형에 따라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피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혈액형은 크게 O형, A형, B형, AB형으로 나눠지지만 RH 음성, 위크 D형, 바디바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BO식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O형의 경우 O형은 물론 A형, B형, AB형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고 AB형의 경우 AB형은 물론 A형, B형, 그리고 O형에게도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AB형일 때 피를 정말 많이 흘려 B형을 수혈받는다면 혹은 헌혈을 통해 내 피를 빼내고 B형을 수혈받는다면 내 혈액형이 B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혈액형이 다른 두 사람의 피가 섞이면 피를 구성하고 있는 적혈구끼리 엉겨붙어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응집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과 혈장에 있는 응집소가 혈액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A형에는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B형에는 응집원 B가 있고 응집소 알파가 있습니다. 만약 A형인 사람이 B형의 피를 수혈받으면 응집원 A에 응집소 알파가 들어오게 되고 응집현상이 발생하면서 피가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진 피는 모세혈관을 막게 되고 결국 피가 흐르지 못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O형에는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수혈을 할 수 있고 AB형에는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있지만 응집소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원과 항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일 뿐 실제 수혈을 할 때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O형의 피를 다른 혈액형에게 수혈할 수 있지만 이때도 적은 양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O형에는 응집원이 없어 수혈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기 때문에 A형과 섞이면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게 되고 B형과 섞이면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O형의 피를 A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할 경우인데 O형에게는 응집원이 없고 AB형에는 응집소가 없다고 해도 두 피가 섞이게 되면 AB형에 있는 응집원 AB와 O형에 있는 응집소 알파베타가 만나게 돼 응집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피를 수혈하는 경우라면 언제나 같은 혈액형끼리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애초에 다른 혈액형을 다량 수혈받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답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혈액형을 수혈받는 것으로는 원래 내 혈액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RH 음성, 위크 D형, 바디바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ABO식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필요한 혈액형의 피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했을 때 돈을 내는 구류, 과료,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것들도 그냥 벌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 진짜 벌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카드로도 가능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내지 못했다면 2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때도 내지 못하면 3차 고지서가 날라오고 여기서도 내지 못하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고 진짜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환형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들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자 2020년부터는 500만원 이하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벌금이 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없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야 합니다. 노역을 하는 경우 노역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데 보통 하루에 10만원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100일 동안 노역을 하고 나오면 벌금을 모두 낸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것은 징역보다 낮은 형벌입니다. 만약 노역 기간에 한계가 없다면 벌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징역을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벌금에 따른 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 동안 노역을 한다고 하면 일당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4년 대주그룹 회장인 허재호는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장병우 판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50일 동안 노역을 하는 것으로 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2014년 5월 14일 형법 제70조에 새로운 법을 신설해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2016년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이 4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8개월간 노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하루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보다 강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황제 노역이 또 발생하지 않게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땅을 파 구멍을 뚫은 뒤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958년 미국은 지구 안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땅을 파는 모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프로젝트 도중 지원이 끊겨 고작 183m밖에 파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 러시아는 콜라 시추공 프로젝트를 진행해 1989년에 무려 12km를 파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에 13.5km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1993년에는 15km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12km까지만 파낸 뒤 종료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12km라면 아직 멘틀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미 온도가 180도를 넘어가고 있어서 사람과 기계가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온도를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구멍을 뚫어봅시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린다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은 지구 어디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물체를 위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위쪽으로, 오른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왼쪽으로, 왼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물체를 위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지겠지만 지구 중심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턴 중력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물체를 보면 올라오는 것이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구 중심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물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공기저항이 없다면
물체는 떨어뜨린 곳에서 반대편까지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공기 저항이 있으니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부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1667km per hour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정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며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전향력 혹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구멍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물체를 혹은 사람을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인류의 과학이 더 발달해 외핵, 내핵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고 압력과 중력을 이겨낼 수 있고 코리올리 효과를 거스를 수 있다면 구멍을 뚫어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쯤 되면 24시간 운영되는 초고속 무인 드론 혹은 순간이동 기계가 발명돼 굳이 구멍을 뚫지 않아도 해외 직구 물품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느끼는 정보가 다를 때, 즉 눈은 큰 변화가 없는 망망대해를 보고 있는데 타고 있는 배는 위아래로 흔들려 전정기관이 움직임을 느끼면 두 개의 다른 정보가 뇌로 들어오게 되고 뇌는 혼란을 느껴 멀미를 하게 됩니다. 멀미를 하면 뭔가 속이 울렁울렁하고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올라오는 물질을 담기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멀미는 지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생기는데 중력이 변화한 것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멀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주멀미라고 하는데 우주멀미는 우주인의 50%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주에 나가면 중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무중력 상태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지구 근처의 우주라면 여전히 지구의 중력을 받게 되고 태양계에 속하는 우주라면 태양의 중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중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이지 완전한 무중력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중량 상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주는 무중량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움직일 때 진행 방향에 움직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구토를 하면 몸에 있는 음식물과 위액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이런 토사물이 아래로 쏟아지게 되지만 우주에서는 입을 벌린 방향으로 토사물이 발사됩니다. 만약 토사물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토사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행성 근처로 가면 중력의 영향을 점점 더 받게 되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내부에서 구토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장비가 토사물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토사물은 장비에 스며들어 장비를 고장낼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우주에는 바프백이라고 불리는 멀미용 봉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바프백에는 얼굴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가 있고 토사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설계된 지퍼백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우주비행사가 우주선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것을 우주유영이라고 합니다. 우주유영을 할 때는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써야 합니다. 우주유영 중 구토가 나오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토사물이 헬멧에 묻게 되고 우주비행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들어가거나 다시 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숨쉬는 것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주에선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유영 중 구토를 하게 되면 빠르게 복귀해 헬멧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토사물이 산소순환 시스템을 고장내 사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주유영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유영 중 구토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지만 다른 기관들처럼 뼈나 피부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지만 그렇게 되면 눈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눈썹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긴 하지만 오히려 이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 이물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곧바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야에서 사라져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서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뼈와 피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 역시 두개골이 보호하고 있죠. 눈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속눈썹에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속눈썹의 역할은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모근이 짧기 때문에 쉽게 빠지고 눈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물질 중 하나입니다. 눈은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안구를 감싸고 있으며 검은자라고 부르는 곳은 동공과 홍채로 구성되어 있고 각막이라는 투명한 점막이 보호하고 있죠. 흰자라고 부르는 곳은 공막이라고 하고 결막이라는 투명한 점막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막은 검결막, 구결막, 원계결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결막은 눈꺼풀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구결막은 공막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계결막은 검결막과 구결막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결막은 낭 형태, 즉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는 것이죠. 결막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결막과 구결막을 연결시키는 원계결막은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은 결막을 떠다니게 됩니다. 결막은 막혀 있는 주머니 형태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눈 뒤로 넘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을 빼내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눈꺼풀에 가려져 있거나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간혹 렌즈를 끼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눈에 렌즈가 없어서 혹시 렌즈가 눈 뒤로 넘어간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은 이것을 빼내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많은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눈에 뭔가 들어갔을 때 꺼내기 위해 비비거나 바람을 부는 행위는 좋지 않고 흐르는 물을 이용하거나 젖은 면봉을 이용해 빼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쉽니다. 성인 남성 기준 1분에 15번 정도, 1시간에 900번 정도, 하루에 21,600번 정도 쉽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숨을 멈출 수 있는데 성인 남성 기준 1분 정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333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은 음식 없이는 3주, 물 없이는 3일, 공기 없이는 3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을 참고 참고 꾹 참으면 그래서 3분이 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까요? 폐는 숨을 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근육의 도움을 받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근육을 호흡근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횡격막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수축해 폐의 부피가 늘어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이완해 폐의 부피가 줄어들어 공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데 결국 호흡은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 줄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교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며 호흡근과 연결되어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거나 수면 마취를 하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것은 교뇌가 스스로 호흡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혈액 속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숨을 참으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있는 수용체가 이 변화를 감지해 숨을 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교뇌는 호흡근을 움직여 강제로 숨을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을 참지 못하고 쉬게 되는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인 상황인데다 억지로 움직이는 근육을 붙잡고 있어야 해서 굉장히 괴롭지만 숨을 참고자 하면 계속 참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됩니다. 숨을 계속 참으면 결국 기절하게 되는데 기절하면 의지를 가지고 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교뇌에 의해 호흡근이 움직여 다시 정상적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절하면서 머리를 부딪히면 위험해질 수 있고 물속에서 숨을 참다 기절하면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잠수 연습을 하다 사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으니까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해보시는 분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물은 여러가지 영양소를 소화, 흡수시키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나머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죠. 우리는 매일 땀, 소변, 대변, 호흡을 통해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1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는 물이 충분할 때보다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것의 영향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체는 몸에 남아있는 물을 지키기 위해 장기들의 역할을 서서히 제한합니다. 신장은 방광으로 물을 덜 보냅니다. 그러면 오줌의 색이 탁해지죠. 땀을 덜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오르죠. 피의 농도와 점성도 점점 오르고 심박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혈액의 농도와 점성이 아주 많이 올라서 원활한 흐름이 되지 못합니다. 땀 배출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체온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7%가 부족하면 장기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신장이나 장 같은 덜 중요한 장기에 피를 보내지 않습니다. 세포의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졌고 대부분의 장기는 이미 고장난 상태, 모든 활동이 멈추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4주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물 없이는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물 중독으로 인해 나트륨의 농도가 연해져 두통, 구토, 정신 이상,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은 언제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로 하루에 약 3분의 1 정도를 자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때는 잠을 줄이거나 잠을 자지 않고 부족한 시간을 채우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잠을 자는 것이며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생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은 약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로만 본다면 잠을 잔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잠을 자지 않는다면 나머지 55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봅니다. 즉, 뇌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쌓인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동안에 뇌는 계속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이런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되고 필요한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잠을 자지 않는다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청소를 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처럼 뇌 역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일정 기간마다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뇌도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대표적인 물질이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성화되며 이 물질에 의해 불필요한 물질이 청소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만약 잠을 자지 않는다면 뇌가 청소되지 못하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뇌세포가 점점 손상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평소보다 둔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고혈압, 뇌졸중,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환각을 보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잠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잠을 유도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시나마 졸음이 달아나게 되는데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1964년 당시 17살이었던 랜디 가드너는 11일 하고도 25분 동안 잠에 들지 않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에 들지 않는 동안 반응이 느려졌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거나 망상에 빠졌으며 환각을 보기도 했고 기억상실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마찬가지이죠. 모든 생물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 상태가 되지만 잠을 자지 않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정상적인 뇌를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잠은 하루 24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신의 저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일은 꽤 괴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일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깬다면 그것만큼 열받는 것도 없죠. 겨울이 되면 일부의 동물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먹을 것을 많이 먹은 뒤 겨울 동안 푹 자다가 봄이 오면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물을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잠을 자는 동안 동물의 심박수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다람쥐의 경우 평소 심박수는 1분에 150에서 200회 정도 되는데 겨울잠을 자면 1분에 5회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박수가 떨어지니 호흡도 줄어들고 몸에 있는 장기들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니 체온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겨울잠은 일반적인 잠과 다르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몸 상태를 사망하기 직전까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절전 모드인 것이죠. 활동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으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을 정원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조류,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겨울 동안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깨서 추가로 음식을 먹거나 대변이나 소변을 보기도 하고 새끼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원동물은 스스로 잠에서 깨기 때문에 진짜 열받긴 하겠지만 우리가 깨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의 경우엔 다를 수 있습니다. 곰 역시 스스로 겨울잠에서 깨긴 하지만 잘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깨운 것에 대한 열받음과 겨울이라 많이 먹지 못해 발생하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곰의 겨울잠을 깨운다면 그 즉시 한 끼 식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동물을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조류, 포유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외부 환경에 따라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겨울에 잠을 자지 않으면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 먹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온동물은 겨울잠을 자면 봄이 올 때까지 깨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겨울잠을 깨우면 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겨울은 겨울잠을 자는 변온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면 겨울의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물은 0도가 되면 얼게 됩니다. 하지만 설탕물이 되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얼게 되죠. 이처럼 다른 물질에 의해 어느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피 역시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면 얼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많이 녹아있으면 어느 점 내림이 발생해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게 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겨울잠을 자면 개구리의 피에 평소보다 많은 포도당이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박쥐는 포유류이지만 변온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쥐도 겨울잠을 자는데 자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는 갈색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갈색 지방 조직은 저장된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해 약간의 열을 만들어 겨울 동안 얼지 않게 해줍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 절전 모드에 빠져있던 장기들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정상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포도당, 에너지가 소모되죠. 깨어난 시점이 봄이라면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채우면 되지만 우리가 겨울잠을 깨워 한겨울에 깨어나게 된다면 활동할 수도 없고 음식을 찾을 수도 없으니 다시 잠을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겨울을 버텼다 하더라도 정상 모드로 돌아갈 에너지가 부족해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겨울잠은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됩니다. 변온동물의 겨울잠은 깨우면 변온동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 정원동물의 겨울잠을 깨우면 짜증나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모든 동물의 겨울잠은 깨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뱀장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물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낚시를 할 때 배터리로 강이나 바다에 전기 충격을 줘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기절시킨 뒤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고기 중에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방출시키는 능력이 있는 피카츄 같은 녀석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기어라고 하는데 전기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전기뱀장어입니다. 전기뱀장어는 아마존강에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로 이름만 들었을 땐 장어의 한 종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어보단 잉어나 메기 쪽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전기뱀장어는 처음 태어났을 땐 3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 컸을 땐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들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흙탕처럼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전기뱀장어가 내뿜는 전기는 보통 600V의 전압을 1A의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압이 860V까지 올라가는 전기뱀장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경우 0.1A의 전류를 받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사람보다 더 약한 데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전기뱀장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피부를 가진 악어조차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 전기뱀장어의 전기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기뱀장어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전기뱀장어가 화나는 순간 물고기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전기뱀장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다 이들이 뿜어내는 전기는 한순간만큼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지속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뱀장어의 몸에는 근육세포가 변형되어 만들어진 전기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세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몸의 80%가 전기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기뱀장어의 뇌가 전기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세포에는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전기세포가 활성화되면 세포막의 통로가 열려 칼륨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이 자유롭게 세포의 안과 밖을 이동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세포의 안과 밖에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의해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기뱀장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기를 평소에도 조금씩 방출한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방출해 길을 찾고 먹이를 탐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먹이를 찾으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좀 더 강한 전기를 방출해 먹이를 기절시키는 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전기뱀장어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최대 출력 전기 공격을 합니다. 전기세포는 근육세포가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 공격을 하는 건 결국 근육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한번 최대 출력을 내면 그 다음 전기 공격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력질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전력질주는 힘이 빠져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강은 전기가 잘 통하긴 하지만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라 강 전체에 전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공격을 하지 않는 데다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뱀장어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뭔가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뱀장어의 피부는 전기에 어느 정도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전기를 방출해도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상처를 입을 경우 자기 전기에 자기가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뱀장어의 중요한 기관들은 머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